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주니어 타임스 제목을 보니까요. How does your economic background decide your academic choices? 자,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의 경제적인 백그라운드가, 즉 내가 예를 들면 부유한 집 출신인지 아니면은 좀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중산층인지 이러한 여러분의 경제적인 배경이 여러분의 academic choices, 뭘까요? 학문적인 선택을 결정을 하는데 how? 어떻게 당신의 경제적인 배경이, 당신의 학문적인 선택을 뭐 선택하게 만드는가? 자지우지하는가? 이런 얘기죠.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ing a major in college is a daunting prospect for any young student. 자,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할까, 무슨 과를 갈까,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은 정말 그 어린 학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그러한 선택이죠. This decision has the potential to shape the course of one's life. 자, 왜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의 일생의 어떤 여정을 갖다가 쉐입하는, 그죠? 형성하는 굉장히 가능성, 그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However, to what extent is this decision made for us by the economic situation for our families? 자, 그런데 이 결정이 그냥 아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내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To what extent?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결정이 우리 가정에, 우리가 내가 있는 그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을 만들게 할까요? 즉,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런 나의 앞으로의 결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거죠. 자,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Research carried out at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has shown a pattern between the choice of academic interest and family income. 자, 코넬 대학에서 이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로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어떤 패턴이냐면 between the choice of academic interest and family income. 자, 학문적인 관심 분야의 선택, 즉 내가 이 분야로 공부해야지, 이과를 나가야지 라는 이러한 선택과 가정의 수입, 그 가정의 수입 수준, 소득 수준하고의 그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The data reveals that those from less well-off families are more prone to studying degrees that will lead to stable careers. 자,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대 이하의 사실을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Those from less well-off families, 즉 덜 부유한이죠. Well-off라는 건 부유한이라는 의미니까. 덜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 이러한 출신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Studying degrees that will lead to stable careers. 안정된 뭔가 커리어로 인도해주는, 안정된 커리어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부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such as the hard sciences and engineering, while those from richer backgrounds gravitate to the liberal arts. 그래서 뭐 공학이라든지, 그죠? 뭐 실용 과학 같은, 그러니까는 순수 학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을 버는데 유용한 그러한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했지만 반면에 richer backgrounds, 더 돈이 많은 그 가정의 사람들은, 즉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인문학 쪽을 더 공부하는 경향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했다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sociologist Kim Whedon, author of the study, told The Atlantic that the reason for this is due to a richer student's possession of a buffer against the risk of underemployment. 자, 사회학자인 Kim Whedon, 이 학자가 바로 이 연구, 이번에 그 한 리서치의 주 저자인데요. 자, 이분이 애틀랜틱지에 말한 바에 따르면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났느냐라는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The reason for this, 여기서 이 this라는 거는 바로 앞에 나온 그 패턴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출신의 그런 자제들은 오히려 좀 더 liberal arts 같은 그런 학문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 부유한 사람 그 계층의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안정된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이 경향의 이유는요. 자,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보다 부유한 학생들은 이러한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일종의 완충 장치가 있다는 거죠. Buffer against. 자, 무엇에 대한 걸까요? 자, 우리가 취직이 항상 목표인데 under input, 취직을 못하거나 혹은 취직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한 위험 부담에 대한 완충제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즉, 우리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절실하게 직업을 가져야 필요가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없는 그러한 학생들의 이들에게는 이미 자기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완충제의 역할이 있어서 굳이 스테이블 커리어를 쫓아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연관된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이 킴 위든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This has ramifications for the future, particularly in academia.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패턴의 이제 결과,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면 장래에 이거에가 미치는 여파, 특히 학문 영역에 있어서 여파는요. 자, 이렇게 질문으로 마쳤습니다. If those from lower earning families are alienated by degrees that have less potential to lead to well-paying jobs. 자,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이게 가정이죠. 만약에 이렇다면, 뭐, 가정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연구 결과에 따른 이게 현실인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더 저소득 계층 혹은 덜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러한 학위에 있어서 이제 소외를 받게 되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그죠? 돈을 더 잘 버는 직장으로 가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낮은 그런 학위에서 이렇게 자꾸 소외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Will the humanity solely become a domain for the wealthy? 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경향, 즉 앞에 나왔던 이러한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인문학은 오로지 부유한 계층을 위한 전유물, 그들만이 하는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학문적으로. 그래서 뭐 철학이니 무슨 뭐 문학이니 이러한 것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 이제 그 공부를 쫓아서 하게 된다면 그러한 영역, 인문학의 영역은 그냥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in the future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one.